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면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기쁘게 하십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면서 뭔가 다른 액션, 뭐 크게 힘들지 않은 액션 그거 하나 정도 취하시면 되게 다릅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그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더 누릴 수가 있죠. 텐션이 자꾸 올라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기를 찬송가 중에 처지는 거 좀 하지 말고 꼭 이렇게 잔잔한 찬양 하고 싶다면 앞에 하다가 꼭 설교할 때는 좀 텐션 올려놓은 그 빠른 찬양에서 설교할 수 있게 나한테 넘겨다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니까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늘 문 여는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더 이렇게 마음을 좀 더 활짝 열고 쏟아놓을 수 있게 이 상황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저번 주에 그 설교 이후에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고 제가 그 부분을 나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찬양 듣다 보니까 뭐 찬양에 나오는 가사가 그냥 다 너무 좋고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꽃들도 구름도 진짜 바다도 바람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찬양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 다윗 왕이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또 가사 중에 그거 같이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만사가 다 형통되죠. 근데 만사를 형통시키기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형통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자녀됨을 누리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나는 누구라고 하면은 구약적인 개념 그리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이유 하면은 많은 몇 가지 이유 중에 너희는 뀰라라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런 내용도 있지만 원래 그 정답이라고 장로교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모든 뭐 삼라 만상을 만드시고 이 창조주가 어떤 분이시고 아주 크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한낱 조물주에 지나지 않잖냐. 이런 쪽으로 흐르시면 안 되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 할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흡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가져올 수 있잖아요. 가져올 수 있어서 그걸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움을 당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렵나? 오늘 말씀 찬양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찬양 중에 빌립보서 4장 말씀 찬양 중에 택해 봤는데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은 3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4장 6절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한 주간 요새 그 성전 옮기는 것 때문에 또 성전을 일반 교회와 다르고 카페로 지금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 교회를 지금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 한 주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렇게 신경 쓰고 하니까 또 이렇게 의견들도 안 맞고 그래서 너무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는데 오늘 저 찬양을 들으면서 딱 이 구절이 맞겠다 싶고 그렇게 막 부딪히면서 힘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신앙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간을 돌이켜서 보면 정말 이 마음하고 이 생각하고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별로 여러분들한테 내세울 만한 신앙적인 모습이 없고 아주 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걱정과 아주 힘든 표정 안에 너무 어두움 그리고 너무 다운되고 그 무게가 너무 많이 느껴졌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 이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평강 지각이 하나님 안에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게 하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고 나눠왔던 말씀이지만 그게 극히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고 있는 거죠. 저번 주에 어쩌면은 이 생각 이 마음은 나 아니다. 나 아니고 나를 누구라고 정하냐면 나는 성령 받은 자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을 때 내 영이 깨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 성령 안에 있는 나를 나라고 이제 칭하고 이 생각과 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한 주간 나로 안 살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나로 안 살고 이 생각과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워낙 이 성전에 대한 지금 이전이고 하니까 적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중보 많이 하고 있지만 적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다운되고 힘들고 그 무게가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헷갈리겠지만 저번 주에 그 이야기로 달렸던 것은 지금 이 마음하고 이 생각이 난 것 같지만 이 마음하고 이 생각이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나라고 정했으면 성령 받은 자가 특히 예수님 안에 있는 나로 정했으면 항상 기뻐하라. 아시죠? 그 말씀도.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좀 전에 얘기한 그거예요. 이 마음 이 생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은 자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힌트를 줬던 것은 특히 이렇게 제가 뭔가 누군가 만나서 얘기하고 사역하고 못다 드는 거 이런 것도
100% 저 안에 있다고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 확실히 믿고 나가는 건 방언기도 하는 거. 방언기도 할 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방언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주 안에 있는 나의 영, 이제 깨어난 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내가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더듬어서 그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내 영을 깨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방언하고 있는 이 영역에 이 영에 관계된 것들이 연결이 돼서 점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방언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영역이 커져서 평소에 별로 마음에 안 들던 제가 이뻐 보인다든지 제가 뭐라고 하는데도 그게 고깝게 안 들린다든지 하는 내용들의 모습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싫어하던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 구절이고 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여기 156페이지 38절에서 39절까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직 소천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다 당하고 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신 거냐면 이제 그렇게 영광을 받고 나시면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방언하시잖아요. 계속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누차 말하잖아요. 인터넷상에서도 방언 아직 안 받으신 분 오시라고 기도하면 방언 주신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 배에서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나? 나는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댔는데 아 그거 얘기 들으면 되게 좋은 얘기고 나도 그러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방언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는 거고 그 상태적인 것들을 여러분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물주가 누구예요? 만드신 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반대되는 게 뭐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근데 여러분을 그냥 피조물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성령을 탑재하게 돼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는 이상한 새로운 어떤 개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성령 안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 있던 피조물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나올 때 성령을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 그 먼저 모습과 지금은 완전 다른 거라고요. 특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확실히 알 때 특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난 성령 받았나 난 구원 받았나 시범 받았나 이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냥 성령 받고 방언을 하세요. 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뭐 평소에 방언하지 않는데 뭐 한 달 뒤에 방언을 해보든 1년 뒤에 방언을 해보든 그때 방언이 계속 될 거라는 확신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주절주절이 뭐 덜덜덜덜덜 하든지 무슨 방언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이상한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말하던 것 같이 뭐 그게 이상한 사단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에 그렇게 성령이 방언을 주신다고 했잖아. 방언 받는 부분이 나오잖아.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뭔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지. 나는 말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입을 안 떼려고 하면 또 안 떼지잖아. 어쩔 때는 우리가 처음에 막 집회하거나 방언 받을 때는 강권하시게 막 입이 떨어지면서 억지로도 방언을 시킬 때가 있죠. 그 상태들이 있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는 방언기도 하고 싶을 때만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항상 얘기하는 거. 액션으로 한 발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 한 발만 나가라고. 어렵지 않은 그 한 발까지 행동으로 나갈 때 거기에 이제 기름 부음이 활성화돼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게 확 풀어지는 거라고. 매번 얘기하잖아. 그죠?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거 한번 뭐 믿자야 본전이 셈치고 한번 금을 던져볼게요 하고 던졌잖아. 요 한 번에 크게 손해를 하지 않는 행동 이거 하나, 크게 어렵지 않은 요 행동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 행동 하나를 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확 부어져서 고기가 많이 잡히든지. 안 잡혔어? 안 잡혔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주신 그걸 해보라라고 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걸로 알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거지 보고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걷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 안에 그 성령이 그 생수의 강에 내 마음을 적신 그게 왠지 저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신 거지. 그래서 일어나라 했는데 얘가 안 일어나. 그럼 그건 베드로 생각이야. 그건 베드로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라 했으니까 일어나지는 그 상황을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말을 해야 돼. 일어나라고. 근데 베드로는 그걸 한 거지. 어휴, 평생 안주뱅이로 다리에 삐쩍 말라갖고 살도 없이 안주뱅이니까 앉아있을 텐데 그 안주뱅이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할 때 역사함이나 어떤 이런 내용이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된다고. 그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건 다 넘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올 때 저가 좀 유리한 부분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이 사람한테 흘러갔을 때 이게 마치 마중물이 되듯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생수의 강과 내 안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 그리고 과거에 2000년 전에 베드로 안에서 넘치던 그 생수의 강, 그 성령이 다 같은 하나의 성령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입장에 서 있을 수가 있냐고. 그걸 깨야 된다고. 아, 나도 계속 넘치는구나. 그러나 가끔 다운되고 할 때 이 물이 확 한 번 더 넘치게 해줘서 이렇게 넘치는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아, 나도 계속 넘쳐나야지 라고 생각하면 넘쳐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열고 그걸 행동으로 하면 넘쳐나는 거죠. 어렵나요? 수환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11개월 된 안구암 환자가 왔죠. 아기가 왔는데 눈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것 같이 빠딱거리는 야광색으로 변한 11개월 된 꼬마 아기가 왔고 그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안구암 판정을 받고 적출을 한쪽 눈은 적출 한쪽 눈은 항암을 해보자 라고 판명이 난 상태에서 이제 물어 뭐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그래서 저희 가족 넷이서 거실에 앉아서 그 아기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11개월 된 아기니까 이 아기가 엄마한테서 떨어져서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하는 거를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보고 앉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한 저희가 2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하는 중에 이 아기가 이 엄마가 중간에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방언이 막 터져서 막 방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기의 기도가 끝날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넷이서 막 방언하다가 방언이 막 사그라드는 거예요. 방언이 막 우리가 이제 막 뜨겁게 고조돼서 막 방언하다가 방언이 어느 순간 막 사그라들면서 방언이 끝이는 그 순간에 아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부어지는 이 확신이, 아까 처음에 우리 예배 드릴 때 막 제가 기도하면서 고조됐다가 이때쯤에는 누구 기도해주면 되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막 오늘 되게 좋았는데, 하여튼 그날도 그렇게 막 끌어오르다가 사그라들 때쯤에 오는 그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얘는 이제 나왔다. 이제 얘는 나왔으니까 눈이 다 나을 거다. 이제 이 안과함이 얘가 눈을 적출하지 않고도 이 암, 눈을 고치겠구나라는 확신이 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선포를 하려고 이제 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에 눈을 딱 떴는데 애 눈이 초록색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이 빠딱빠딱한 눈이, 우리가 밤에 사진 찍으면 그 야광 같은 그 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1개월짜리 꼬마 애기가. 그랬더니 갑자기 온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여태까지 2시간여를 그렇게 넷이서 열심히 달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그 암 환자들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치유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 애의 눈에 암이 그대로 그렇게 초록색으로 있는 걸 보는 순간 온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그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나한테 들어오는 생각은, 아 내가 너는 다 나았다, 너는 이제 적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병원 왔는데 암은 그대로라고 하고 너는 적출해야 된다 그러고, 이 눈에 대해서 내가 뭐 애기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암 환자가 얼마나 급해서 찾아왔는데, 이 마음이 갑자기 그 눈을 보니까 너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마음이 갑자기 콩알만하게 쪼그라들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넌 다 나았다. 넌 다 나았다. 이걸 해야 되는데, 예시로 넌 다 나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줄줄이 뭐가 쏟아져서 막 올라올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쪼그라들었더니 지저주저하고 이걸 선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수환이가, 이 초등학교 3학년이 수환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해야 돼, 저한테 왔던 그 말이, 제가 선포하려고 했던 그 말이 수환이한테로 와서, 수환이가 갑자기 제가 하려던 말을 다 선포하는, 너는 예수 이름으로 나왔고 넌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거고 너는 눈이 다 날 거고 너는 적출하지 않으면 되고 뭐 이렇게 막 선포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 안에 너무 창피하고, 여태까지 사역해왔던 그 내용들도 너무 창피하고, 생각해보니까 보이는 암을 처음 본 거예요. 보이는 암을 처음 기도한 거지. 여태까지 뭐 간암 환자, 위암 환자 했는데 그렇게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병원 가보세요 하면은 나은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니까 막 선포기도 하고 했는데, 요번에는 암이 눈에 보이니까 처음으로 그때 눈에 보이는 암을 기도한 때였어요. 그때가 사역한 지 그렇게 그 긴 기간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눈에 보이는 암을 처음 기도하고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선포 못하고 진짜 쥐구멍에라도 너무 창피한 거. 이 초등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막 선포를 하니까 진짜 그때는 그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쥐구멍이 있으면 확실히 들어간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얼마나 창피한지, 나는 쥐구멍만 진짜 찾으면 들어갈 건데 갈 구멍이 안 보이더라. 그렇게 수환이가 일어나서 펄펄 뛰면서 선포하고, 그 애기 엄마가 그 애기를 안고 이제 간다고 해서 가족이 나가서 배웅을 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오면서도 마음에는 참 희한하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들어오는데, 대문을 이제 우리 집 대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대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옆에 있던 수환이가 대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풍선 꺼지듯이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넘어지는 소환이를 확 잡았어요. 확 잡아갖고 그냥 풍선 꺼지듯이 기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잡아갖고 소파에 눕혀놨죠. 그랬더니 한참을 자더라고. 그때 알았지. 아, 그렇지. 얘가 한 게 아니지. 얘가 한 거 아니지. 성경이 사로잡은 거죠. 마치 여러분이 집회 중에 강권하게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어쩔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방언이 돼요 라고 하면 이 경우죠. 저는 그때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고, 수환이는 지금 강권하게 터져버린 거고,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한 발을 먼저 액션으로, 말이 됐든지 행동이 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도 액션의 하나이고 말도 하나의 액션의 하나이죠.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걸 계속 되뇌면서 안질뱅이들이나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 보면 과거에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왜냐면 그 말씀은 살아 있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게 있어야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선포 기도들을 하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그런 말씀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살아있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기쁨이시잖아. 그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 주신다고 하잖아. 그게 예수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 때 지금 이 마음, 이 생각으로 그래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찬양해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운 좋게 이 마음 안에 부어져서 너무 기뻐지고 내일 일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내 상황도 생각 안 나고 내 형편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갑자기 막 흐뭇하고 기뻐져서 왜 이렇게 좋지, 나 왜 뭐가 이렇게 좋지 이렇게 하는 거까지 가면 좋죠. 좋은데 대부분은 내가 좋아하려고 하는 것에서 끝나고 내가 기뻐서 찬양하려는 것에서 끝나잖아. 말씀도 끌어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랬는데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나면 이 마음이야, 이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얘가 잘 되는 게 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 상태에서 스파크가 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이 마음이 부어져서,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걸 내가 너무 부어졌어. 그게 너무 믿겨지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 너무 사랑하고 죄를 봤는데도 제가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제가 저렇게 사랑스럽지? 라고 하는 그 상태적인 거 얘기했죠. 몇 주 전에 그걸로 은혜 받으셨다고 했죠. 나도 모르게 환자들이나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가가지고 그랬구나 라면서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그냥 안아줬을 뿐인데 그 사람이 마음이 풀렸다든지 환자가 고쳐졌다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지. 그 구절을 생각하고 아는 게 아닌데. 근데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는 게 부어져서 이것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은 뼈대와 같은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부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예수 안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오. 그 아들의 영이 들어와 계시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할 때 그 내 안에 거한 그 여러분의 영, 그 영이 예수님의 영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한 영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생각에 그 말이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이 마음,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 있는 내 영 안에, 그 영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부어지면, 거기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했는데 안 되고 왜 뭘 구했는데 안 되고 하는 것들은 그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 구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뼈대 안에서
성경하는 입각에서 누구도 평등하게 이 사람도 구원하시길 원하고 이 사람도 기다리실 거라는 걸 알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죠. 안 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해 주는데 어쩔 때는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잘 안 나타나고 하는 내용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안에서 부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나가면 이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담대하고 내가 기뻐하고 이거 원하실 거라는 거 알잖아요. 너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종이 아니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또 요한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그날에는 내 법을 너희 마음 안에 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법을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법을 이 마음 안에 부어지면 이 법이 부어지면 이 마음 안에 부어지면 이 부어진 마음에 따라서 생각 그 내 법을 너희 마음 안에 두고 그 생각 안에 기록하리라고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왠지 될 것 같네 해서 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과거에는 없었어. 세례 요한이 죽는 그날까지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아직도 뭘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외워서 구절을 다 알아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구절을 알아서 나쁠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각도가 어긋나서 내가 이걸 자꾸 먹으려고 하고 이걸 알려고 하고 하는 이 개념이 베이스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확률이 적은 거죠. 한 주 내내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니까요. 염려하지 않았으면 돼. 그거 아는데 자꾸 염려가 돼. 이거 안 돼서 어떻게 하나. 이건 너무 인간적이고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아주 형편없이 한 주 한 주 살고 있어요. 요새 제가 그래요. 지금 아주 형편없게 살아요. 아주 못나도 이렇게 못나게 살 수가 없어요. 막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이 한 주 한 주 가고 막 돈 걱정하고 뭐 인테리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가슴 철렁철렁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고 하는데 답은 알면서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게 부어지길 원해요. 이 뼈대 안에 이 예수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이게 막 부어져서 담대하게 그러려면 그러라 뭐 알아서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 이전하는 거에 적들도 열심히 일하는구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되게 힘든 시간들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사실 그거라고. 안 믿기잖아요. 말씀 안 믿기잖아요. 사실은 믿고 싶을 때 또 문제가 생겨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법이 나한테 부어지면 이 1.1회까지 틀림없이 이루리라 했다고 해서 또 말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1회까지 어쨌다 해서 외워서 말씀 이거 토시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이 구절 내가 잘못 외웠네 해서 또 다시 외우는 사람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게 이 마음 안에 부어졌으면 이거 안에 관계된 생각으로 이 사람을 생각해서 얘가 밥을 못 먹고 있다 뭐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끼니 걱정 없어라 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말씀에 끼니 걱정 없어라 라는 단어 구절 없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부어줬기 때문에 이게 생각에 기록돼서 이게 나오는 거라고. 베드로도 지금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선포할 때 지금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이 이 사람 일어나길 원할 건데 얘는 지금 한 푼 줍쇼 돈 구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야 나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너 일어났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야 나 돈은 없는데 그 구절이 야 나 돈은 없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야 나 돈은 없는데 하나님이 너 일어나시면 좋겠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에 없는 구절 같은 거지. 이게 답답해서 성경 구절 외우지 말라고 한 거죠.
제가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너무 인간적인 모습 너무 많은 곳에 나와요. 아주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는 또 설교할 때는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뿜뿜 이렇게 막 뭔가를 강단 있게 얘기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부어주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까. 밖에 나가서 세상 갈 땐 정말 어쩔 때 보면 내가 자녀 맞나 싶을 때 많아요. 뭐 주의 종 목사이고 싶진 않고 아 나 자녀 맞나 이런 생각이, 이거 지금 자녀로 누리는 거 맞나?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는 자녀되라고 하나? 이런 거 저도 많다고요.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게 영적인 거 안에서 이쪽 차원의 것을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왜 그래서 이제 막 카톡도 오고 뭐 어디 오고 하는데, 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 안에 저번 주 설교 내용을 갖고 누가 얘기하더라. 아 그 안에 숟가락도 젓가락도 다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숟가락 젓가락을 그 쓸 수 있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모든 예비한 게 내 안에 다 있으니까,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지금 없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있는데 그거를 꺼내서 나타나는 거. 자녀는 예수, 자녀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그가 천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자녀라고요. 담대치 못해? 그걸 못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기도하는 중에 담대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그게 올 때까지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순간 1분이 됐든 뭐 10초가 됐든 좋아요. 이렇게 막 그 순간 그때 그 상황 안에서 온 거를 체험해보라고. 그리고 그때 그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왠지 거기 가서 담대해져요. 그 상황에 가서 담대해진다고. 아까 그 꼬마 아기의 눈을 볼 때 움츠러들었던 마음도 있지만 그거 자꾸 반복해서 또 한번 선포해보고 낙심했다가도 또 선포해보고 또 선포해보고 하면,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쁜 걸 원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뭔지 왠지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서 너무 좋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이렇게 유도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렇지 않다고. 뭔가 하나님은 기쁨이시랬잖아, 사랑이시랬잖아.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응답받는 중에 뭔가 기도하는 중에 기쁨과 내가 즐거운가,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는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먼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를 가든지 그 다음에 뭐를 하려고 하든지 그 다음에 뭐 봉사라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려고 하는 게 맞다고요. 힘에 지나지 않은 정도까지 한 발만 가면, 표현하면 붙는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는데 그거 멋쩍잖아. 이렇게 뭐 남들 보는데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멋쩍죠. 못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이 마음 안에 그게 부어지면 하는 거고, 남들 하는 거 보고 그 정도까지 한번 해보면 또 부어져서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텐션이 높아서 그런 게 가능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좀 더 뭔가 표현적인 거나 뭔가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거죠. 선하고 착한 사람이 은혜 받기 힘들다고 하는 내용과 비슷한 거죠. 선하고 착한 사람들, 아주 뭐 세상적인 얘기로 못돼 먹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바뀐 거 확 티나죠. 뭐 여러 부분에 뭐 항상 얘기하잖아. 화를 잘 안 내게 된다든지 유순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는 건데, 원래 유순했고 원래 선해 보이고 선행 잘하던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거기서 더 삐죽삐죽 잘 표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걸로 알아야 되는 거.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지 이런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쁜 것들을 더 사모하는지, 기도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잘 정하세요. 이 마음, 이 생각, 나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로 신앙생활에서는 그걸로 계속 붙잡고 가서는 넘지 못해요. 턱을 방언하고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내가 커지고 그게 커져서 이 마음 안에 있는 걸 조금씩 더 넘겨오고 그 혼적인 부분을 넘겨오고 이 육적인 부분을 넘겨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 혼과 그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 그 영이 너희의 죽을 혼과 육까지 살리시라는 거는 이미 난 살았어. 근데 죽었을 때 그 죽고 말 혼과 육까지 지금 여러분이 자꾸 넘겨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구원은 혼과 육에 대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혼과 육도 완전하게 다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바꿔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럼 완전 성화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냐? 라고 하면 영이라고. 영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 근데 이 영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사람만 자녀란 얘기예요. 영을 그럼 방언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도 자녀됨을 그 영적인 거 안에서 자꾸 인도함을 받아서 혼적인 부분들을 끌고 오고 이 마음을 이 생각 담대하지 않은 이 마음을 아우 이제 안 믿고 이 짜증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안 믿고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날 짜증나게 하실 게 아니니까 나를 힘들게 하시지 않을 거니까 다 이제 자녀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니까 알고 그냥 항상 조사해보는 건 이번 주에도 누가 그렇게 와서 저한테 기도받는데 잘 모르겠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졌다라고 투사를 해요. 다 능력치를 주고 우리 엄마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거의 다 나와요. 너가 그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은 거가 있을 때 엄마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면 너가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를 원하겠냐? 그럼 답이 나오죠. 아니요. 그 마음을 고쳐주고 싶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도 만질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니네 엄마는 사람이라서 그걸 못해주잖아. 그럼 하나님은 널 그걸 고쳐주고 싶은 거니까. 그럼 그 접점 안에 들어가야지. 생수의 강이 여기서 넘친다라는 건 자꾸 나 넘쳐요 안 넘쳐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생수의 강은 흐르고 있다니까. 성령을 받았잖아. 그럼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접점 안에 살고 싶다, 긍정적이다, 담대해진다, 이 접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기도를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라면, 이럴 때 우리 엄마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엄마가 다 갖고 계신다면 멀리 가서 찾지 마시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엄마와 비교하잖아요. 어떤 세상의 엄마가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도 당신 영화로우려고 초점을 여기 내려보내신 게 아니고 여러분 기뻐하는 걸로 당신 영화로움 받으시려고 여기 내려보내신 거예요. 에? 당신 영화로우시려고 여러분 여기 내려가서 기뻐해라 했으면 엄청 이기적이신 분이지. 그런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딱 붙어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모든 게 다 있네. 어우 좋네. 다 예비되어 있네. 그냥 왠지 오늘이 좋네. 자꾸 기대가 되네. 내일 걱정은 산더미 같은데 어우 그게 왠지 순간순간 좋네. 기쁘네. 이게 정답이라고. 어? 다윗왕이 미쳤지. 바지가 내려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춤을 추잖아. 그게 진짜라고. 그냥 좋은 거야 순간순간. 근데 다윗왕이 항상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았잖아. 어느 순간이잖아. 그 순간순간들이 많기를 더 기대하면서 이 순간순간 안에 자꾸 좋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 땅에 있는 게 모든 게 풀려요. 이 땅에 있는 걸 풀리기 위해서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기뻐하는 게 열쇠라는 건 알고 그러면 내가 풀리고 내 자식이 풀리고 우리 가정이 풀린다니까. 그럼 그거 어디서 받아야 하면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됐잖아요. 듣긴 들어야지. 그리고 각자 아 그렇겠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으면 다음엔 이걸 잡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그게 깨달아졌을 때 그 마음이 개봉됐잖아. 아 그러면 이제 성령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나구나 라고 넘겨주려고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인정하지 말고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내게로 오라고. 나를 부인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 내 자도 붙이지 말고 나 자도 붙이지 말고 이 마음, 이 생각을 이제 이렇게 들어서 이해가 됐고 이제 아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마음, 이 생각은 나 아니야 라고 하시고 에? 그 안에 있는 나, 나로 가야지. 이제 개몽을 하고 설득 당한 거지.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아, 그래야 나도 좋겠구나 하는 거지, 사실. 이 마음도, 이 생각도 좋겠구나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아, 이 생각아, 나한테로 돌아가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게 나다. 이게 정답이거든. 어렵지 않죠? 아멘. 사실 어렵지. 수환이 친구도 왔는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성령이 그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봉착했을 때 다시 한번 깨우치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죠. 저의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 극히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 그 보잘것없는 그 상황 안에서는 여러분과 보다 더 못한 순간도 되게 많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 설교하는 것만 보고 목사님이 좀 너무 자신 있다? 아니면 교만하다? 이런 표현도 뭐가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사실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자신 있고 더 교만하게 이렇게 어떤 목사님처럼 저도 선포기도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항상 옆에서 이렇게 뭐야 잘 훈계해 주시고 있는 분이 역시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자녀예요. 자녀. 계속 율법적인 내용 안에 묶여 계시지 마시고 그게 풀어져서 어떤 구절이 풀어져서 다른 구절에 입각한 연쇄적으로 그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게 너무 믿겨져서 이렇게 누군가 기도할 수도 있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려 이게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안에 풀어져서 나올 수도 있고 이 구절구절들을 다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먹어질 때마다 나한테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먹어지냐면 먹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영에 부어져서 그 마음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들어온 마음 안에서 내가 한 발 액션 할 때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할 때 확 일어나요. 어쩔 땐 강권할 때도 일어나죠. 강권한 걸 말하시고 계속 나는 말 안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방언 받는 거 봤는데 그냥 터지더라고요. 방언 받고 하신 분도 저한테 그거 따지는 분 많잖아요. 분명히 그 목사님이 랄랄랄라 할렐루야 하라고 해서 했어. 어디 집회 갔더니 그냥 다 터지던데 왜 목사님은 나한테 랄랄랄라 하라고 했을까 했는데. 네. 오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갑시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지금 깨달음이 오신 그 부분들이 한 성령 안에서 그 기름분들이 여러분에게 다 서로서로에게 전이되고 여러분 안에 그 삶 안에서 기쁘고 설레이는 것들 그냥 마냥 즐거운 것들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그 자녀됨을 누리는 것들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